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일단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. 비서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만든 게 맞고 그게 그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.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. 선거 이튿날 이관석 기사실장을 통해 발표합니다.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여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건 꼭 처리를 하고 싶다. 만약에 처리해 줄 거였으면 진짜 그렇지. 지난번 저희가 정기국회 때 그렇게 처리했을 때 협조를 받았겠죠.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. 현실적으로 21대에서 많이 처리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다면은 22대가 개원하면 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과제로 삼아서 처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이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안 되죠?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.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패스트트랙 권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또 거기에 맞서서 거부권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면은 이것은 국회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운영위와 법사위에서의 어떤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발휘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협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회 운영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